공수 있으면 이렇게 되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하면 요게 또 인수분해 되지. 요게 또 요렇게 인수분해 되고, 그 다음에 요 부분 또 요렇게 인수분해 돼. 그래서 이까지가 인수분해. 이건 항은 네 개로 많이 들어있지만, 식의 구조를 바로 이렇게 두 개, 두 개로, 두 개, 두 개. 그럼 앞에서는 x제곱을 묶어봐. x제곱. 어? 아, 그 위에. 아, 제가 욕하고 있다. 그리고 또 마이너스 y제곱을 묶어버리면 z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돼. 이렇게 하니까, 요쪽과 요쪽에서는 공통인수가 생기는 게 없지. 그래봤자 이건 안 되네, 그지? 요렇게, 요렇게 묶어주면. 자, 그게 안 되면 요렇게 하고 나머지 요렇게. 또는 요렇게, 요렇게. 그런 식으로 짝을 맺을 수 있을까, 이거. 그리고 빨갛게 이제 하면 공통 같은 게 없으니까 그럼 결국 요거는 요렇게 하라는 거네. 요런 게 다 안 되니까. 요거하고 요거. 그래서 식을 x4승, y4승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 부분. x제곱, z제곱 빼기, y제곱, z, 요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식은 x제곱에 y제곱이 되고, x제곱에 y제곱, 요렇게 돼. 합차공식. 4승은 2제곱의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요 식은 z제곱이 둘 다 들어있지. 그래서 z제곱을 묶어주면 앞엔 x제곱이고, 그 다음에 뒤에는 y제곱, 이렇게. 자, 요렇게 하니까 이제는 요쪽이 공통이 생겨버렸네. 자, 그래서 x제곱 빼기 y제곱을 묶어줬다. 자, 그러면 x제곱, y제곱, z제곱. 요런 식으로 있어버려요. 그 다음에, 이거는 봐. 이거는 전체 모양이 3제곱 되는 모양이지. 3제곱 되는 모양이기 때문에 요, 고치자, 일단. 3x의 3제곱. 그 다음 이쪽은 마이너스 1의 3제곱 이렇게 돼. 그럼 그게 뭘 적은 거야 지금? a3제곱 빼기 b3제곱 이렇게 적혀 있다는 말이죠. 그럼 가운데 수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마이너스 3a제곱 b 플러스 3ab제곱이 돼 있으면 이렇게 빨갛게 돼 있으면 이 전체 식은 a-b의 3제곱이 된다 이런 말이죠. 가운데 빨갛게 돼 있어야 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니까 가운데 식이 마이너스 3 a 제곱 b 더하기 3 a b 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것을 확인이 되면 요거는 3x 빼기 1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돼 있는 거 확인해 봐. 이제 요게 9 3 27 마이너스 27x 제곱 그게 요거네. 그 다음 요거는 3 3 9x 그게 요거네. 그럼 가운데 돼 있는 게 확인이 되지. 확인이 되면 요거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걸 보고 풀을 하면 다 이렇게 푼다. 어떻게 푸느냐 하면, 아, 요거는 3x고 요거는 1이니까 3x 빼기 1의 세제곱 이렇게 턱 꽂혀버려. 그럼 여기 맞아 숫자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할래, 그지? 그래서 가운데 반드시 확인해야 돼. 물론 안 맞는 걸 주고 인수분해 하라는 안 하겠지만, 항상 가운데 확인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안 그래버리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2번 같은 거는 어떤 모양이 딱 보여져야 되느냐 하면 2번은 식이 요 식이 보여져야 돼. a제곱 마이너스 4ab 4b제곱 쓰고 빼기 c제곱 요렇게 보여야 돼.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보이느냐 하면 인수분해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보여져. 안 그래버리면 요 식이 요렇게 정리가 안 된단 말이야. 자, 요렇게 하면 요게 a-2b의 제곱 빼기 c제곱 해서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고요. 이거?
항이 3개 때 항이 3개라도 이건 막 별 거 없는데 x 제곱 자 여기 봐 이 식이 복잡하게 보이면 안 돼 이 식이 무슨 식으로 보여야 되느냐면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보여져야 돼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2차 계수가 1인 이런 2차식으로 보여야 돼 그럼 이런 거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해야 돼 2차 계수가 1인 인수분해는 상수항을 일단 곱으로 써야 돼 그제 이때 요 상수 두 개를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요게 마이너스고 요게 플러스야 돼 자 그러면 요 식은 x 더하기 1 x 빼기 3 요렇게 인수분해 하잖아 그거하고 똑같단 말이야 여기서 이게 상수항이잖아 이 상수항을 먼저 곱으로 써야 돼 a 더하기 1 곱하기 a 더하기 이렇게 이때 요거 두 개를 더해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돼야 돼 근데 그냥 더하면 2a 더하기 3이잖아 그러면 요렇게 해서 해야 되겠네 그제 자 그래서 이제 요게 a, b에 해당해요 1, 3에 해당하는 거 자 그럼 요식은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다 해서 요렇게 해줍니다 이런 식을 보게 되면 와 막 복잡해요 이렇게 보이면 안 되고 이런 구조로 식이 보여져야 돼 식의 구조가 요렇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럼 이런 거 인수분해할 때 우리 이렇게 해서 쉽게 인수분해 하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걸 보여줘야 돼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치환을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식을 요렇게 빨리 눈으로 보여줘야 돼 요렇게 요런 형태로 요렇게 써져 있으면 우리가 당연히 a 더하기 3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지 지금 또 요게 a란 뜻이니까 요거 더하기 3 그러면 x 더하기 2의 제곱이다 자 그 다음에 필수예지 4번 자, 필수의 4번은 당연히 이거 치환할 거 생각하겠네, 그지? 당연히 이거 치환하겠네. 그러면 식은 이렇게 바뀔까, 이거? a 빼기 2, a 더하기 4, 빼기 27, 이렇게. 자, 이렇게 해버리면 원래는 4차식이었지만 2차식으로 고쳐져 버리지. 자, 그래서 요 식을 a 제곱 2a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5, 이렇게. 자, 이렇게 하니까 5, 7, 35, 풀마. 자, 그래서 a 마이너스 5, a 플러스 7이다. 이렇게. 그럼 이제 a는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네. a가 a제곱 플러스 3a였지. 마이너스 5. a제곱 플러스 3a인데 플러스 7. 이제 요것도 인수분해 더 안 되고 요것도 더 안 되니까 인수분해는 요까지가 끝. 이렇게 돼. 치환인 거다. 그제? 공통인수가 들어있으면 치환. 그럼 2번은 치환이 아닌 것 같지만 조금만 보면 치환이지 2번은 저 요 부분에서 마이너스 2를 묶어줘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에서 요 부분이 공통으로 해서 1번하고 똑같은 형태가 나타나 됐지?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거 요런 거 이거는 공식 같은 거지 자 요거 숫자끼리를 더하니까 얼마야 요 숫자끼리를 더하니까 1이지. 그럼 숫자를 더해서 1이 되는 것 두 개끼리를 서로 전개식에서 정리해보자. x제곱 x 빼기 x제곱 x 빼기 12 더하기 24 이렇게 돼. 자 이렇게 고치고 나면 이제는 1번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모양이네. 요 부분을 a다 라고 치환을 해주면 돼. 이렇게. 그럼 이제 1번 인수분해랑 똑같은 물이지. 자 여기서 이렇게 공통이 되도록 만드는 방법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상수항의 합이 같게 되도록 해버리면 항상 2차식과 1차항까지가 공통이 되는 거야. 아무거나 이렇게 짝을 맺는 게 아니고 상수항의 합이 같게 되도록. 그럼 요거 변형 문제. 요거 변형 문제. 요거는 요렇게 변형할 수 있어. 자, 요게 지금 짝이 요렇게 요렇게 짝이니까 짝이 아닌 걸로 딱 전결식을 해보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 더하기 24 이렇게 문제를 내버리는 거예요 문제를 이렇게 내버리면 이렇게 돼버리면 공통이 보이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 공통도 없고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된다
그럼 요건 다시 요거를 요거를 인수분해해서 요렇게 만들고 나면 이제는 아 요렇게 요렇게 짝을 맺으면 된다는 그런 거를 찾아줘. 알겠지? 요렇게 내놔버리면 헷갈려. 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된다. 그 이 식을 딱 보고 아 여기서 나온 식이다 그는 이 식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알겠지? 자, 예를 들면 4번 이런 게 이렇게 돼. 4번 공통이 없잖아 봐. 4번이 그지? 4번이 공통이 없단 말이야. 요런 경우는 봐. 요렇게 공통이 다 보이지. 요렇게 공통이 있기 때문에 하면 되는데 이렇게 4번 같은 경우는 공통이 안 보여. 자, 안 보일 때는 이거를 빨리 인수분해를 해버려야 돼. x 플러스 1, x 플러스 3, 그 다음 x 플러스 5, x 플러스 7 더하기 15. 이렇게 요식과 요식을 인수분해를 해서 이렇게 풀고 나면 아 요렇게 숫자끼리를 더하면 8, 요렇게 숫자끼리를 대해도 8이 되네. 이해됐나? 그러면 이제 치환해서 풀어줍니다. x제곱을 a다. 지금 보기차식 풀이하는 거다. 자, 치환을 한번 봐라. 1번부터 4번까지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면 3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자, 2번은 a제곱 마이너스 7a 더하기 12. 3번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4. 4번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9. 이렇게 됩니다. x제곱을 a다 라고 치환을 해줍니다. 됐지? 자, 원래는 4차식인데 치환을 했더니 몇 차식으로 다 바뀌어? 2차식으로 바뀌었지? 자, 요런 2차식을 복 2차식이다 이렇게. 복 2차식. 요런 식을 복 2차식이라고. 이런 복 2차식 문제는 치환을 하게 되면 두 가지 유형이 있어. 자, 1, 2번과 같이 인수분해가 되는 2차식으로 바뀌어질 때가 있고 3, 4번과 같이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식으로 식이 정리될 때가 있어. 그럼 인수분해 되는 거는 그냥 하면 돼. 1, 3, 1, 2. 자, 이게 마이너스고 이게 플러스가 되겠네. 그래서 a 더하기 1, 3a 더하기 이제 a 대신 x제곱을 집어넣으면 x제곱 더하기 1, 3x제곱 더하기 2다. 이렇게 인수가 돼. 됐지? 인수분해 되는 거는 그대로 풀면 돼. 3, 4, 12 이것도 인수분해 되지. 이렇게 되는 거는 언제 배운 문제냐면 이거는 중학교 때 배운 문제예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치환을 했을 때 인수분해가 되는 거는 중학교 때부터 다 배웠던 거. 문제는 3, 4번과 같이 치환을 하고 나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문제야. 그제? 치환해서 인수분해 되는 거는 그냥 인수분해해서 대입해 주면 끝이야. 아. 잠이 와 이래서. 아, 이 사람이 다 모여야 이게 시간표를 안 옮길 건데. 일요일 날 이 시간에 너무 힘들다. 뒤에 또 한 개 돼야 되는데. 응? 3학년도. 고3이요? 그 고3도 해야 돼. 나 원래 생각도 해야지. 나 고3 한 번도 없었어. 그 해외 가서 음식도 늘어나. 요거 일찍, 요 시간에 하기 전에 하는 걔들도 고3이잖아. 아, 이제, 그래, 고3 올라갔네, 애들. 고3은 지금 다 끝났지, 이제. 수능까지 다 마쳤는데. 지금 이제 뭐해? 한 월급 못 받았네. 지금 완전히 논패 되지. 노가다라 당기고, 돈 벌어 당기고. 말씀 봐봐. 내 시간표 어떻게 돼요? 무슨 시간표? 방학 때? 2시, 3시 반. 요때 하는 한 반 요때. 한 반. 어, 너 반이 요때 하면 다른 반은 요렇게. 안 그러면 바꾸거나 이거. 아, 저희 민주이네 그 반. 어, 한 반은 민주이 반, 한 반이 요 반. 둘레 쌤이 그렇대요. 응. 민주는 많은 쌤이야. 세 개만 어? 이건 되나? 응. 그럼 우리가 요하고 저쪽 반이 저거.
그러니까 안 되는 요일은 이렇게 아래 위로 바꾸고 이렇게. 그러니까 월화목금 이렇게. 수요일 날은 하루 쉴 날인데. 네. 월화목금이요? 응. 그것도 뭐예요? 이거 계속 나가지. 응. 이거 다 나가야 영화 12시 보면 바꿀 거거든. 그래서 이제 있어? 야, 내일 대구 못 갔어. 웃으면 있는 게 아니잖아. 이제 수 있어. 아니다, 걔네도 그 12시 반 됐다. 김대현만 9시 반이라. 자, 보자. 9시, 나 9시 반. 자, 보자. 이거는 자, 인수분이 돼, 안 돼? 인수분이 안 되잖아, 봐, 이 자식. 그래서, 자, 풀이 하는 거를, 자, 인수분해는 그냥 막, 뭐, 공식에 탁 집어넣는 게 아니고, 기술이야, 기술. 그 어떤 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방법을 몰라버리면, 인수분해는 못 해. 전개는 아무리 복잡해도 그냥 전개시키면 되잖아. 근데 인수분해는 안 된다면, 하는 방법을 모르면 못 풀어. 자, 요렇게 4차로 된 식을 치환을 해서 2차로 만드는 요런 식 이름을 복, 2차식이다 이렇게 불러. 저 복 2차식은 유형이 두 가지야. 이렇게 생긴 유형. 자, 이거는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거다. 그제? 중학생도 다 풀 수 있는 거. 자, 이렇게 생긴 거는 이제 중학교 뭐 고난도 문제 그런 거는 나오겠지만 보통 문제는 요런 건 안 나와. 그래서 복 2차식은 요거 풀려고 배우는 거야. 요거 풀려고. 됐지? 치환을 했더니 인수분해가 되는 거는 바로 인수분해 하면 끝이야. 문제는 치환을 했더니 이렇게 인수분해 안 되는 3, 4번이야, 3, 4번. 그럼 그 3, 4번 풀이를 하기 위해서 인수분해 안 되는 거는 치환을 하면 못 풀어. 치환을 하면 못 푼단 말이야. 치환을 안 하고 풀어줘야 돼. 그래서 1, 2번은 치환해서 풀면 되는데 3, 4번 문제 푸는 요령, 치환하면 못 푼다 하는 거를 기억해야 돼. 이걸 보고 치환하고 싶지만 치환해버리면 안 풀어져, 치환해버리면. 그러면 3번, 4번 이런 유형일 때는 어떻게 식을 만들어줬냐 하면 식의 모양을 이렇게 되도록 식을 고쳐줘야 돼요. 이렇게. 전체 식의 모양이 제곱 빼기 제곱 이렇게 되도록 식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이 합차로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예요. 이게 요령이에요. 그래서 치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식을 그대로 보고 해야 돼. 그대로. 자, 그러면 3번부터 보죠. 자, 먼저 A 제곱을 만들어야 돼. A 제곱을. 자, A 제곱을 뭘로 만들었냐면, 요 놈하고 요 놈을 이용해서 A 제곱을 만들 거야. A 제곱, 지금 요거 만들 거야, 요거. 자, X 4제곱은 뭐가 제곱이야? X 제곱이 제곱이잖아. 그 다음에 4는 뭐가 제곱인데? 2가 제곱이지. 요거 두 개를 제곱해버리면, 요거 제곱하면서 요게 나올 거고, 요쪽 제곱하면서 요게 나오겠지. 그럼 여기서 더 남아있는 게 2AB, 즉 4X제곱이 살아있죠, 여기에. 근데 원래는 뭐야? 마이너스 8X제곱이잖아. 근데 요거를 전개해버리면 4X제곱이 되지. 그럼 요게 4인데 마이너스 8이 되려면 뒤에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12X제곱을 해야 되는 거야. 자, 요게 B제곱인데 지금 B부분은 제곱이 안 돼있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틀린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요 놈은 x제곱이 제곱이 됐고 요 놈은 2가 제곱이 됐지. 아까 더했지. 더해서 안 되면 빼서 제곱 이렇게 고치면 되는 거야. 둘 다 안 되면 그건 인수분이 안 되는 거야. 이제는 요거 제곱하면 요거고 요쪽 제곱 부분이 요거에 되니까 2ab 하면 마이너스 4x제곱이지. 원래는 마이너스 8x제곱이잖아. 그럼 같으려면 뒤에 어떻게 해야 돼? 요렇게 하면 되네. 자, 요거는 b제곱 고쳐지지.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요거를 찾는 거는 쉽잖아. 요거 뭐 제곱 했는 거 그것만 찾으면 되니까. 그래서 더해서 모양을 만들었더니 요 부분이 요렇게 되면 B제곱이 안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빼서 요렇게 했더니 요 부분은 B제곱으로 만들어지네. 자, 해서 요식은 한 번 더 쓰면 X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2X의 제곱 해서 바로 요런 모양이 만들어지네. 그럼 이제 뒤에 합차하는 거는 자식 안 써도 되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합차식으로 해가 2차식 곱하기 2차식 이렇게. 자, 4번 한 개 더 봐. 자, 요거는 치환해봤자 인수분해 안 돼. 자, 그러면 요 놈과 요 놈을 가지고 A제곱 만드는 거라 했다, 그제? 그럼 요거는 뭐 제곱? X제곱. 요거는 뭐 제곱? 3제곱. 자,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제곱하면 A제곱, B제곱 부분이 요거 두 개잖아.
그럼 남아있는 부분이 2ab 하면 6x제곱이지. 근데 원래는 2x제곱이야, 그지? 그럼 같으려면 뒤에 뭘 해야 돼? 6인데 2가 되려면 뒤에 뭘 해줘야 돼? 마이너스 4x제곱 이렇게 하면 돼. 이제 b제곱 만들어졌지? 자, 그래서 이제 그거 만들어지면 이게 끝이야. 요거 3의 제곱 빼기 2x의 제곱, 이런 식으로. 그럼 뒤에 이제 합차 공식으로 이렇게 인수분해 줍니다. 그 다음 4번 치환해봤자 인수분해 안되니까 치환하지 말고 x제곱이 제곱 3이 제곱 요거의 제곱 요거 제곱이 요거고 요거 제곱이 요거니까 2ab 하면 6x제곱이지 원래는 5x제곱이야 그제? 그럼 같으려면 마이너스 1x제곱 합차 됐지? 자 그러면 그냥 공식으로 바로 이렇게 대입해줍니다. 이게 플러스가 안되면 뭐 하랬노? 마이너스를 하면 둘 중에 한 개는 반드시 되게 돼있어. 둘 다 안되면 그 인수분해 안되는 식이야. 요거는 정리할 거냐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6x제곱 y제곱 더하기 y의 4제곱 요렇게 식을 정리부터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치환해봤자 인수분해 안되지 6을 못 맞췄잖아 그지? 자 그래서 요거는 x제곱이 제곱 y제곱이 제곱 그럼 요거 둘을 더해서 제곱 이렇게 그럼 요거 제곱과 요거 제곱은 요 부분이니까 2x제곱 y제곱 요거는 2인데 원래는 마이너스 6이잖아. 그럼 같으려면 마이너스 8x제곱 y제곱인데 요게 지금 뒤에 게 제곱이 b제곱이 안 맞춰지지. 자 그래서 요거는 x제곱 빼기의 제곱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게 마이너스 4x제곱 y제곱 원래는 마이너스 6이지. 어 뭐야 이거. 요게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8 맞고 여기 마이너스 2x제곱 y제곱이잖아. 근데 마이너스 6이 되려니까 마이너스 4x제곱 y제곱이 더 붙으면 돼. 그럼 요건 이제 2xy 제곱해서 b제곱 꼴이 만들어져. 그지? 문자가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면 일단은 복잡해 보여. 그럼 복잡하면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되는데 어떤 형태인 간에 문자가 여러 개 있을 때는 낮은 차수,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시오. 요것만 안 잊어버립니다. 식을 정리를 해야 돼.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면 차수가 낮은 쪽으로, 낮은 쪽으로. 왜? 구조를 간단하게 보려고. 자, 그래서 1번에 보면 X는 3제곱, Y도 3제곱, Z는 제곱. 그럼 Z로 정리해야 되겠지. 그럼 Z로 정리하는데 먼저 Z에 대한 2창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요게 Z에 대한 2창이. 그러면 x-y의 z제곱 z에 대한 2차식을 정리하고 있는 거다. 2창 정리했다. 그 다음 z에 대한 1창은 여기하고 여기 있네. 그제? z에 대한 1창은 그럼 여기는 플러스 x제곱 빼기 y제곱의 z 이제 z가 없는 게 여기서는 상수한 뜻이지. x3승 빼기 y의 3승 Z로 정리했다. 자, Z로 정리된 이 식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 Z로 정리된 이 식을 2차 계수가 1이 아닌 2차 식이다 이 말이야. 2차 계수가 1이 아닌 2차 식. 이해되지? 2차 계수가 1이 아니잖아. 그지? 그럼 우리 인수분해 할 적에 2차 계수가 1인 게 인수분해 하기 쉽나? 1이 아닌 게 인수분해 하기 쉽나? 당연히 1인 게 쉽지. 근데 지금은 1이 아니란 말이야. 자, 1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합을 1차 계수하고 맞춰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되게 복잡한 거야.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을 때는. 자, 그런데 요게 보이시면 되네. 요걸 보고 빨리 눈치채야지. 아, 요까지 들어있네. x 빼기 y가 다 들어있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요걸 인수분해하면 x 빼기 y, x 더하기 y. 요거 인수분해하면 x 빼기 y, x 제곱, xy, y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게 보이면 이게 안 보이면 못 풀어. 인수분해 되는 게 보이면 전체적으로 x 빼기 y가 다 들어있다는 거 알잖아. 자, 이렇게 묶어버리면 이제는 z제곱 더하기 x 더하기 y의 z 더하기 x제곱 xy, y제곱 이렇게 돼. x 빼기 y를 묶어버렸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 2차 계수가 1인 2차식으로 나타나지잖아요. 2차 계수가 1인 2차식으로 나타나는.
이제 2차 계수가 1인 거 이거는 찾기 쉽잖아. 이건 2차 계수가 1인 거는 상수항을 곱으로 써야 돼, 그지? 상수항을 곱으로 쓰려는데 지금 막 여기 이게 더 이상 곱이 되나 안 되나? 더 이상 이 식은 이수분이 안 되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다 전결해서 그냥 예쁘게 정리만 해 줍니다. 그러면 요거 곱하기 요거 요까지가 이것을 말해야 돼. 됐지? 그다음 2번. 2번은 자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a b a 마이너스 b b c b 마이너스 c c a c 마이너스 뭐 들뜻들뜻 하면서 하여튼 뺑글뺑글 뭐 돌고 있는 모양이지. 그럼 이것도 뭘 해야 되냐면 전개를 식에서 정리부터 해야 돼. 정리부터. 자 일단 전개식에 보자. a 제곱 b 마이너스 a b 제곱 더하기 b 제곱 c 마이너스 b c 제곱 더하기 c 제곱 a 마이너스 c a 제곱. 자 그다음 뭐 해야 될까? 어이 어지러워. 빨리 정리부터 해야지. 차수가 낮은 쪽으로. 근데 지금은 뺑글뺑글뺑글 돌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다 똑같이. 그래서 그냥 간단히 a로 정리할게. a에 대한 2차항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뭐 정리하면 b 마이너스 c에 a 제곱. 그 다음 A에 대한 1차항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들어있네. 자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B제곱 빼기 C제곱 요거에 A 이렇게. C제곱 빼기 B제곱인데 마이너스 묶어주면 B제곱 빼기 C제곱 이렇게 고칠 수 있지. 왜냐하면 요거 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상수잖아. 요거 두 개. 자 요거 두 개는 BC를 묶어버리자. 그러면 B가 남고 뒤에는 C가 남고. 자, 요렇게 하니까, 이제, 요 부분이 B 빼기 C, B 더하기 C, 요렇잖아, 그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B 빼기 C가 다 들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네. 그러면 B 빼기 C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자, 묶는 순간, 이제는 2차 계수가 1인 2차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제? A 제곱. 자, 요것만 묶었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 살아있지. B 더하기 C에 A. 자, 요게 묶어졌기 때문에 요거는 B, C, 요렇게 돼. 이제 이 가로는 2차 계수가 1인 2차식이란 거야. 이 갈로 부분이 2차 계수가 1인 2차식이야. 이제 2차 계수가 1이면 상수항만 곱으로 쓰면 되겠네. 아, 요렇게 하면 되네. 그지? 자, 그래서 b 마이너스 c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c 이렇게. 자, 이렇게 답을 쓰면 되는데 답지 요렇게 돼 있을 수도 있는데 아마 답지는 요렇게 돼 있지 싶어다. 순서대로 써볼게. 자, 자, 요거 먼저 썼다. A 빼기 B, 요렇게. A 빼기 B. 그 다음 요거 쓸게. B 빼기 C. 그 다음 남아있는 거 쓰자. A 빼기 C를 세면 C 빼기 A를 쓸게. 부호를 바꿨지. 앞에 요렇게 붙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쓰는 거야. 자, 요렇게 써버린 봐. 자, 앞에 마이너스 있고. 자, 읽어볼게 봐. A 빼기 B, B 빼기 C, C 빼기 A. 요거하고, 요거 그대로 읽어봐. 두 식은 똑같은 식인데도 봐라. 어느 게 머릿속에 딱 떠올라져. 이 식이 딱 떠올라지잖아, 이제. 규칙이 있으니까. A 빼기 B, B 빼기 C, C 빼기 A. 서로 계속 그런 모양으로 빼가고 있잖아. A, B, C가 있으면 A에서 B, B에서 C, C, 이런 식으로 빼고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요런 식은 정리할 때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요렇게 두는 게 깔끔한 거예요. 돌아가는 거 순서대로. 우리 봐라. 공식도 이렇게 쓰잖아. A, B, B, C, A, C 안 쓰더라니까. C에 요렇게 쓰지, 그제? 그게 A, B, C 요 순서대로 돌아가는 순서대로 쓴 거예요. 됐지? 자, 그러면 A제곱 B 빼기 C B제곱 C 빼기 A C 제곱 A 빼기 B. 요식. 자, 요거를 전개식이면 어떻게 되느냐면 역시 요렇게 그대로 돼, 요식도. 요거를 전개식이면 여기 봐, 동문 여기 봐. 요거를 또 전개식이면 요식하고 그대로 똑같이 전개돼. 그럼 이것도 역시 인수분해 하면 똑같이 나오겠지.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요 두 개는 애워놔야 돼. A 제곱 B 빼기 C 더하기 B 제곱 C 빼기 A 더하기 C 제곱 A 빼기 B. 요거 하고
AB, A-B 더하기 BC, B-C 더하기 CA, C-A. 요거는 답이 요렇게 되더라. 요거를 딱 외우고 있어요. 요거는.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인수분해 하시오 라고 나오면 그건 앞으로 답을 바로 써야 돼. 물론 풀이 과정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그지? 요거를 적어놔. 요거하고는 같다 이렇게 해놔놓고 인수분해를 하면 답이 요렇게 된다. 요렇게 딱 적어놓고 요거는 외우는 거야. 3분도 복잡하네 그지? 3분도 복잡하잖아. 자, 3번 정도까지는 풀 수 있어야 돼. 3번 정도까지는. 자, X는 몇 차? 2차. Y는? 2차. 자, 둘 다 2차니까 차수는 뭐가 더 좋은 게 없다, 그지? 그럼 그냥 X로 정리하든 Y로 정리하든 정리하면 돼. 자, 여기서 하나 알고 있을 거. 꼭 기억해야 돼. 정리된 식이 2차 식이야. 자, 그럴 때는 뭐를 확인해야 되느냐면, 2차 계수가 1인 쪽이 있으면 반드시 2차 계수가 1인 쪽으로 정리해줘야 돼. 왜 그런지 알겠지? 2차 계수가 1이 되면 똑같은 2차 식이라도 인수분해 하기에 훨씬 편해진단 말이야. 알겠지? 근데 지금은 1이 있나 없나? 마이너스 1도 1이 아니지, 그지? 그래서 X든 Y든 1이 없기 때문에 그냥 X로 정리한 거야. Y로 정리해도 물론 되고. 자, 그래서 X로 정리해보지. 자, X제곱인데 2X제곱. 요 말 잘 기억해야 돼. X도 2차고 Y도 2차일 때는 어디에 정리하느냐 하면 2차 계수가 1이 있으면 그 1이 되는 문자 쪽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겠지? 그래야 인수분해를 더 쉽게 알릴 수 있기 때문에. 2X제곱. 그 다음에 X 붙은 거는 요게 X항이고 요게 X항이지. 그러면 Y 더하기 10X 요게 정리한다는 거야. Y 더하기 10X. 이제 X 없는 거. X 없는 거는 요놈하고 요놈하고 요놈이지. 자, 요때는 미리 쓸 때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을 때는 미리 마이너스를 묶어버려. y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2 이렇게. 요것도 잘 기억해. 요렇게 해야 빨리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 한 줄이라도 빨리. 자꾸 썼던 거 쓰고 이렇게 하려 하지 말고. 자, 이제는 이거잖아. 우리 2도 곱으로 나타내고 요 빨간 부분도 곱으로 나타내서 크로스로 곱해서 더했는 값이 요게 돼야 돼. 그지? 그럼 2는 1, 2 아니면 2이니까 요거를 일단 곱으로 쓰면 2, 6, 12 요렇게 돼서 y 플러스 2, y 마이너스 6 요렇게 되는데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야. 됐지? 근데 여기는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 바로 이렇게 해서 이거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요게 이제 1, 2 아니면 2, 1이니까 먼저 요렇게 해야 된다 해봐. 아니 모르니까 그제? 이제 맞춰가는 거야. 요게 2y면 요게 플러스 1y니까 1y만 돼야 돼. 1y만. 그럼 위에가 플러스고 밑에가 마이너스 돼야 되겠지. 그래야 2y하고 마이너스 1y하고 해야 이 y가 일단 만들어지니까. 이제 상수 맞는가 확인해봐. 요렇게 뿐 상수는 4가 되지. 자, 요렇게 뿐 상수는 6이 되네. 더하니까 10. 요렇게 빨리 찾으니. 지금 재수야, 재수. 이해 되지? 그 맞는 걸 확인하면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되지. x 더하기 y 더하기. 2x 마이너스 y 플러스 6. 자, 요렇게 있으면 돼. 자, 이게 잘 안 맞으면 여러 번 해야 돼. 될 때까지. 알겠지? 자, 그래서 봐. 2차 계수가 1이 아니면 이렇게 번거롭단 말이야. 여러 번 작업을 보통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조건이라면 2차 계수가 1이 되는 쪽으로 해주는 게 편하다라는 거야. 자, 77번은 먼저 3번부터 3번. 3번은, 복잡하네. X는 몇 차? 2차. Y는? 그럼 어디에 정리해야 돼? Y. 그렇지, 이건 Y에 정리한다. 구분하겠지, 무슨 말인지. 2차 계수가 1이 되는 문자 쪽으로 정리해야 정리한 다음에 인수분해 하기 앞에. 1이 아니면 아까 같이 크로스로 곱해서 맞춰줘야 돼, 그제? 그렇게 하면 어렵단 말이야. 그건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만 정리하고. 자, 4번을 한번 풀어봐, 4번. 그 여러 문자가 있으니까 차수가 낮은 게 Z니까. Z 붙은 게 요놈, 요놈, 요놈이네, 그제? 제도 이렇게 돼. 자, 제 때는 1차식이지. 1차식은 항이 몇 개짜리야? 항이 두 개 있다는 말이잖아. 1차항은. 1차항, 상수항. 그럼 나머지는 다 상수란 말이야. 상수. 이렇게지, 그지? 그 다음에 풀이하는 방법을 이야기했다. 아까 전에 요놈과 요놈에서
각각을 인수분해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 두 개에서 공통이 딱 나오게 돼 있어. 그게 안 나오면 안 풀어져, 그러면. 자, 요거는 이제 요까지 정리할 수 있네. X 더하기 Y 더하기 1. 요거 Z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요거 인수분해하는 거야, 지금부터.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요게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요거 인수분해하는 거야. X, Y 또 섞여 있지. 그럼 또 정리해야지. X제곱. 4X.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요거 남아있다, 그제? 자, 개수가 1이 아닐 때는 빨리 묶어줘.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 요렇게. 요거 인수분해 하는 거야, 지금 이거. 정리했더니, 2차 개수가 1이 되는 2차식이잖아. 그럼 요거 다시 상수항을 곱으로 써야지. 1, 3, 마이너스 플러스. 자, 그래서, y 플러스 1, y 마이너스 3. 자,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인데, 더해서 4가 돼야 되지. 그럼 요게 마이너스고, 요게 플러스면 돼. 그럼 요 식이 어떻게 인수분해 되느냐 하면, x 더하기 y 더하기 1, x 마이너스 y 플러스 3, 이렇게 돼. 자, 요렇게 했더니, 요 부분이 공통으로 나와 있지. 무조건 공통이 들게 돼 있어. 그래서, x 더하기 y 더하기 1을 묶었더니, 요건 2z, 요거 같이 순서대로 쓰면, 2z 더하기 3, 요렇게 인수분해. 뭐를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정리된 식이 이렇게 항이 두 개짜리가 되면 무조건 요거 인수분해, 요거 인수분해, 각각을 인수분해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요 자체를 문제로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인수분해를 다 하고 나면 무조건 이렇게 공통이 나오게 돼 있어. 그게 항이 두 개일 때 풀이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4번 정도 되면 어려워, 이렇게 하면. 4번 정도. 근데 이 원리를 이해를 하고 있으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나중에 너가 풀고 설명할 때 설명만 들어. 여기는 봐. 1번 같은 거. 뭐, 묶어도 안 되고, 그지? 두 개씩 묶어도 안 되고, 뭐, 되는 게 없단 말이야. 자, 요럴 때 쓰는 게 바로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0 되는 거, 집어넣어서 0 되는 걸 찾아야 돼. 그러면 그 0 되는 수는 어떻게 찾으면 되느냐 하면, 여기 봐라. 최고차항의 약수는 1이지. 그럼 1의 약수는 1밖에 없잖아, 그지? 분호. 그 다음에 상수항의 약수는 1, 2, 3, 6이잖아. 그거 풀마 중에 있는 거야, 요수 중에. 여기도 마찬가지. 상수항의 약수는 3이지. 이제 2차 개수는. 그럼 약수가 1, 3이잖아. 1, 3. 그 다음에 24 약수들 쭉 있지. 요거 중에 우리가 찾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1, 2, 3, 6이지. 4 같은 거는 집어넣을 필요 있다 없다? 당연히 없단 말이야. 4 같은 거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숫자부터 넣어야 돼? 제일 작은 숫자부터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3.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은 3을 안 넘어가. 알겠지? 3까지 집어넣는데 안 되면 그건 분수야, 분수. 그렇게 정리하고 있으면 돼. 뭐 7을 집어넣어서 0이 된 이런 거는 안 내, 문제가 없단 말이야. 자, 그래서 1부터 집어넣어봐. 1을 집어넣으면 안 되지. 0 안 되네.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플러스 6. 그럼 6, 6 되네, 그지? 마이너스 1을 넣어서 0이 됐다. 마이너스 1을 넣어서 0이 된다. 지금부터 잘 들어. 마이너스 1을 넣어서 0이 됐다라는 말은 이걸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 돼. 그럼 요 식은 몇 차식? 2차식. 요 식은 2차식. 요 2차식 찾는 거 다시 봐라. 뭘로 찾아야 돼? 기본적인 거는 조립제법이지. 네. 그래서 조립제법 해볼게. 1, 마이너스 4, 1, 6. 자, 0 되는 게 마이너스 1이지. 최고차항 개수 그대로 내려쓰고. 곱하면 마이너스 1,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5. 곱하면 5, 더하면 6. 곱하면 마이너스 6, 더하면, 이게 반드시 0이 돼야 돼, 그제? 그래서 몫에 해당하는 게 x제곱, 마이너스 5x, 요렇게 찾는 거야, 요렇게. 거기까지 됐지? 자, 요렇게 하는 거하고, 자, 이제 바로 찾는 거 봐. 앞으로 시험은 이렇게 안 할 거야, 이거는. 3차식 정도는 간단하니까. 여기 봐. 요 2차식은 몇 x제곱이겠노? 당연히 1x제곱이지. 그래야 x3제곱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상수가 6이지. 그럼 상수는 숫자끼리 곱해야 숫자가 되잖아. 그럼 요거는 6인데 요거는 1이니까 요쪽은. 당연히 6이지. 요까지는 쉽다, 그제? 이제는 뭐만 찾으면 돼? 요 1차항만 찾으면 되잖아, 1차항만. 자, 1차항을 뭘 보고 찾냐면 위에 2차항을 보고, 물론 1차항을 보고 찾아도 되는데 2차항 찾을 거야, 항상 처음은. 요 식을 전개할 때 2차가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돼, 그제? 그럼 여기서 2차는 어떻게 해, 2차야? 요렇게 할 때와 요렇게 곱할 때 2차가 되잖아. 그럼 요게 1이니까 요게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5x 이렇게 돼. 이해됐지?
바로 이렇게 하는 거하고 자 이렇게 하는 거하고 봐. 이게 되게 귀찮잖아, 그지? 그래서 자꾸 이렇게 조립점 쓰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걸 될 때까지 빨리 연습을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는 뒤에 식이 2, 3은 6 이렇게 되네. 자 그래서 요 식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연습을 해요. 됐지? 자 그다음 두 번째. 요 식은 조금 복잡하다, 그지? 숫자가 조금 계산하기 어렵지. 그럼 먼저 1부터 해보는 게 1부터. 1 집어넣어봐. 3, 27이네. 27 아니지, 음수는. 또 마이너스 1 넣어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34, 24. 이것도 안 되지. 그럼 1은 안 되는 거야, 1은. 그 다음에 2는 할까 말까. 2도 있잖아, 봐. 3분의 6, 여기 6이 요거 약수니까, 그제? 요거 약수 중에 3, 요거 약수 중에, 아, 여기는, 요거 약수 중에 1, 요거 약수 중에 2가 있으니까 2도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2를 집어넣어. 2를 집어넣으면 8, 3, 24,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68, 플러스 24. 그러면 48 음수 안 되네, 그제? 이제 마이너스 1을 넣자. 한번 순서대로 가면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5. 그럼 플러스 68. 플러스 24. 이것도 양수쪽이 크지. 그럼 2도 안 되네. 이제 또 3을 집어넣는 거야. 3 집어넣으면 3의 4승이 되니까 81. 9, 5, 45. 3을 집어넣으면 3, 4, 12, 마이너스 102. 더하기 24. 자, 이렇게 하면 105가 되고 140, 뭐, 안 되네, 이것도, 그지? 자, 마이너스 3 집어넣자. 마이너스 이게 81. 마이너스 9, 5, 45. 마이너스 3을 집으면 여기 플러스 102가 되고, 플러스 24. 그럼 여기 126이 되고, 126. 마이너스 되네, 그지? 그래서 뭘 집어넣어서 0이 됐냐면,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서 0이 된 거야. 동그라미 여기 봐라. 하고, 나중에 풀어야 돼, 풀어. 여기 봐라. 3까지는 더 안 넘어간다 했다, 그제? 한 3 정도까지 가면 이제 제고 많이 가는, 보통은 1, 2에서 다 걸려요. 차수가 높은 것들은. 자, 이제 요거 인수분해 봐라. 마이너스 3을 넣었으니까, x 플러스 3, 요까지는 이해됐지? 그 다음에, 요 식이 몇 차 식이고? 2차 식이야. 자, 이제 몇 x 제곱? 그렇지, 3x 제곱이 돼야지. 그래야 요렇게 곱하면 3x 3제곱이 나오지. 24네. 여기 3이니까 이쪽은 8이 돼야 24잖아. 이제 여기 2차가 마이너스 5지. 그럼 여기 2차는 이렇게 할 때 2차가 돼야 되지. 그럼 요게 플러스 9니까 마이너스 5가 되려면 마이너스 14. 14가 14 이렇게 돼. 민지 이해 되나? 안 되구나. 여기 봐. 파란 식이 2차 식이라는 건 알겠지? 근데 이 식이나 이 식이나 똑같은 식이 돼야 될까? 이 식과 이 식은 식이 똑같아야 돼. 그럼 먼저 3x 3승이잖아. 그럼 요거는 3x 제곱이 돼야 그래야 곱하면서 3x 3승 나오지. 3승은 딴 데서는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또 숫자 찾아야 돼. 상수가 24지. 숫자는 요 숫자끼리 곱할 때만 숫자가 되지. 숫자는 딴 데서는 안 나오잖아. 그럼 3, 8, 24니까 요게 플러스 8이 되는 거야. 요거까지 찾는 건 이해되지? 이제 요 1창만 찾으면 돼, 1창. 1창을 뭘 보고 찾냐면, 요쪽에 2차가 마이너스 5잖아. 그럼 이쪽에서도 2차식은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되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2차가 돼? 숫자하고 2차 곱할 때, 1차하고 1차를 곱할 때. 그럼 요게 마이너스 9잖아, 현재. 그럼 이게 플러스 5가 되려면 얼마? 14가. 요렇게 돼야 되잖아, 그제? 그래야 요거 두 개를 더하면 5가 되잖아. 아니다.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가 되려면 플러스 4가 되면 되네, 그지? 뭐야 이거? 이게 플러스 9지? 이렇게 하면 플러스 9잖아, 9. 그럼 요거하고 더해서 마이너스 5가 돼야 돼. 그럼 여기 마이너스 14가 되면 되네, 그지?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14x 이렇게 돼. 이게 됐지? 자, 자꾸 이야기하는데 봐. 조립제법 하면 귀찮, 진짜 귀찮아. 나중에 좀 잘하게 되면. 지금은 너가 이런 거 잘 안 하고 한, 뭐, 저, 아니, 처음이고 이러니까 그게 귀찮은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인수분해는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인수분해 자체가 문제가 아니지, 그제?
지금은 인수분해를 배우니까 인수분해가 문제지만 나중에 1학년에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인수분해 자체가 문제가 아니잖아. 그건 과정이단 말이야, 과정. 그래서 인수분해는 쉽게 할 수 있어요, 쉽게. 그래서 처음에 잘 안 되더라도 조립제법 하나 해놔놓고 요렇게 해서 조립제법 보고 요거 확인하면 되겠지, 그제? 이 전개식에서 확인하는 것보다는 그게 편하잖아. 정 안 되면 조립제법을 하는데 샘은 앞으로 조립제법 안 쓴다. 이제 요거 인수분해 하나 확인하면 되네. 1, 3. 2, 4면 6, 4 안 되고 4, 2 하면 12, 되네. 요렇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돼. 그러면 2하고 12하고 하면 14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요 식이 x 빼기 4, 3x 빼기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했는 게 뭐고?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야.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3차 이상의 식을 인수분해 할 때는 이렇게 인수정리를 쓰는 거야. 뭐 공통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이거 연되는 거 찾는 게 바로 지금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서 나왔지. 그래도 그건 할 수 없는 거야, 그제? 무슨 말이야? 당식이 x-1을 인수로 갔더라. 이 말은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x 빼기 곱하기 어떻게 이렇게 된다라. 그럼 이건 a 몰라도 샘이 인수분해 할 수 있어. 자, 봐. a를 모르는데도 봐. 인수분해, 여기 동그 여기 봐라. 풀을 할 때, 풀을 할 때. 할 때 자꾸 설명 듣고. 여기는 x제곱이겠지. 그래야 x세제곱이 되지. 그 다음 상수항이 마이너스 6이지. 요게 마이너스이니까 플러스 3이면 되네. 그 다음 2차항이 마이너스 6이지. 요게 마이너스이네. 그럼 요게 마이너스 4x. 이렇게 봐. A 몰라도 인수분해까지 된단 말이야. 됐지? 자, 그럼 A를 구하라 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인수분해 하라는 게 아니고 A 구하라 했으니까 요거 곱하기 어떤 식,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쪽에 2를 넣으면 0이 된다는 뜻이네. 그럼 여기도 2를 넣어서 0이다. 거기서 이제 A값 계산하면 돼. x-2를 인수로 갔더라는 말은 요 식에다가 2를 넣고 계산을 하면 그 결과가 0이 된다. 거기서 A값 찾으면 돼. 자, 요 식을 지금부터 인수분해하는 거야, 인수분해. 뭐부터 해야 되노? 정리부터 해야지. 자, A, B, C 상황이 똑같네. 똑같기 때문에 그냥 A로 정리인 거야, 이렇게. A로 정리인 요식을 딱 보고 빨리 뭐가 모양이 만들어져야 되느냐 하면, 아, B-C가 다 들어있겠네. 그런데, 그제? 그래서 요거는 B-C가 바로 보니까 됐고, 여기는 BC를 묶어버리면 C-B. 요거는 마이너스 BC를 묶어버리면 B-C 이렇게 고쳐지지. 그래서 B-C가 각식에 이렇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B-C를 묶어버리면 A에 대한 개수가 1이 되는 요런 2차 식이 만들어져요. 그 요거는 바로 인수분해 되니까 이제 정리해서 요런 식이 돼요. 그럼 여기서 요 놈과 요 놈은 있지. A-B와 B-C는 있는데 A-C가 없잖아. 그건 어떻게 찾아? 요 식하고 요 식을 더해버리면 되네. 그럼 더해버리면 3이네, 3. 그지? 근데 요거 그대로 더해주면 A-C니까 A-C 똑같네. 그럼 요 값이 3이 되는 거예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고 이렇게 묻는 문제는 다 인수분해 하시오 이 말이야. 좌변을 인수분해 하시오 이 말이야. 자, A는 3차, B도 3차, C는 2차네, 그제? 그럼 C로 정리해야지. 먼저 C에 대해 2차항이 여기 있네. C에 대해 2차.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의 C제곱 이렇게 미리 고치자. 이제 C에 대한 1차항은 없지. 아, 1차항은 없네. 그럼 나머지는 다 상수란 뜻이야. C로 볼 때는. 요렇게 돼 있다. 자, 요렇게 되면, 정리를 했는 게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만 항이 몇 개인데? 두 개. 그럼 어떻게 하라 했노? 요 부분 인수분해, 요 부분 인수분해 하면 끝이라 했지. 그러면 공통의 약수가 딱 들어있는 거야. 자, 이거는 더 이상 인수분해 할 거 없으니까 가만 두면 되고, 지금부터는 뒤에 그 요거를 인수분해 하시오. 그런 문제를 보는 거예요. 문제를. 자, 요거는 간단, 뭐, 네 개짜리니까 공통 바로 나오는 모양이네. 아, 요거는 요렇게 정리해. 요게 더 쉽겠다. 여기서 A 제곱을 묶어봐. A 제곱을 묶어버리면 A 더하기 B. 자,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마이너스 B 제곱을 묶어봐. B 더하기 A. 요게 A 더하기 B. 요렇게 돼. 이제는 A 더하기 B가 묶어주면 A제곱 빼기 B제곱 이렇게 돼. 이제
요식을 보니까 A 더하기 B가 둘 다 들어있는 거 알겠지? 자, 그래서 A 더하기 B를 묶어주면, 여기서는 A제곱 빼기 B제곱이 있고, 요쪽에서는 빼기 C제곱이지. 빼기 C제곱. 요게 0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0이 될 수 없지. 그래서 요게 0이 되겠네. 해서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다. 해서 A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 이렇게 돼. A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 됐지? 삼각형 묻는 거는 뭐 묻는 거냐면 이식 인수분해 하라 이 말이야. 이제 정리했는 것이 항이 두 개짜리일 때 어떻게 한다는 거 이제 정리됐지? 그거를 잘 알고 있어야 돼. 여기 인수분해, 여기 인수분해를 하면 이 두 개에서 반드시 공통이 나오더라. 그거를 딱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게 인수분해 풀이하는 방법이기 때문에.